안녕하십니까. 1위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릅을 캐서 팔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두릅이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되고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수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릅이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, 한 여기 정도 자란 게 있는데요. 요런 거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일차 두릅단 양입니다. 와, 엄청 많이 땄습니다. 여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뭐 두릅을 따기 시작했고요. 요거는 진짜 삶아 먹기가 딱 알맞은 크기인 것 같아요. 되게 귀요미합니다. 그리고 요것도, 여기가 산이어가지고 엄청 청정해요. 두릅도 엄청 깨끗하고, 괜찮네요. 두릅 상태도. 아주 좋습니다. 일단 두릅을 판매하러 이제 다 왔습니다. 그래서 과연 가격을 얼마나 쳐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요번에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키로당 25,000원에 인터넷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상해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는 많이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1일차 수익입니다. 1일차 수익 제가 총 3kg를 땄고요. 3kg에서 39,000원을 받았습니다. 1일차 수익입니다. 그러니까 약 키로당 1kg당 대략 13,000원 정도 하네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이제 한 3시간 돌아다녔나요? 3시간도 못 돌산 2시간이나 다녔을까? 2시간 우리가 다니고. 거기 간게 2시간. 2시간 반. 키로당 13,000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바싹 돌아가지고 돈 왕창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